한국 축구의 열정을 확인하는 시간 2021 K3리그 3라운드 대전 한국철도와 김해시청 축구단의 경기를 이에 맞서는 김해시청 역시나 굉장한 공격력을 막강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해시청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에 반드시 또 승리가 필요해 보이겠죠. 자, 양팀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대전 한국철도입니다. 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김해시청 축구단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골키퍼 차강, 풋백에 김민식, 강영훈, 김민석, 박성우, 3선에 김창대, 주한성, 그리고 2선에 때문에 네. 유의가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 있는 루안의 선축으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자, 화면 오른쪽에 김해시청 축구단이고요. 화면 왼쪽에 흰색 축구복이 대전 한국철도입니다. 네, 11명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두터운 걸로 보여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선수들이 같은 호흡을 맞추다 보면 자, 루안이 오른쪽 돌파했습니다. 박산조 쪽에서 코너킥이 올라오겠습니다. 자, 코너킥 올라왔고요.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경기 시작 1분 만에 유효슈팅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받았습니다. 정면 선택했고요. 자, 템포가 좋은데요. 자, 박산쪽 진입했습니다. 오른발 슈팅에서 네. 조금 벗어났네요. 자, 지금은 오른쪽에 위치한 유현승이 또 잘게 잘게 썰어 들어가는 플레이에 이어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현승이 자, 앞으로 내줬습니다. 김주엽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오는데요. 자, 완벽하게 헤딩을 준비했지만 수비가 한 발 앞서 잘라냈고요.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유현승 쪽이에요. 유현승 자. 잡아냈고요. 크로스 자,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데요.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갔지만 조금은 깊었습니다. 아, 지금은 유현승 선수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주려 했는데 세밀함을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박스 안쪽 뒤쪽 찬스인데요. 자, 안쪽이죠. 슈팅! 네.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아, 네. 다시 한번 재차 날린 슈팅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장호승이 첫 번째 슈팅을 가져가 봤는데 박스. 지금 발이, 발이 높았습니다. 그대로 슈팅으로 올라갑니다. 네. 뒤쪽을 선택했고요. 주한성 밀어줍니다. 자, 그대로 슈팅. 네.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도 김창대의 왼발 중거리 슛이었는데 툭 찍어 차줍니다. 자, 한 번에 봤습니다. 자, 한 번에 연결됐고요. 자, 안쪽인데요. 주엽인데요. 아, 네. 짧게 올라가는데요. 안쪽으로. 자,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 수의 코너킥이 조금은 낮게 형성이 됐는데 혼전 상황에서 일단 정성민이 조금은 아쉬운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두 선수가 조금 신경전이 네. 같은데요. 자, 지금은 차강 골킥. 자, 이렇게 1분이 지나갔고요. 전반전 0-0으로 양팀이 골을 넣지 못한 상황에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1승이 절실한 대전 한국철도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살리려 한 자, 빠졌습니다. 앞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내줬고요. 박스 안쪽. 자, 자 오른발 슈팅! 골대 맞았어요. 자, 지금 수비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왼쪽 빠르게 열어줬고요. 왼쪽 측면 돌파했습니다. 자, 안쪽에서 골키퍼가 나오면서 좋은 네. 판단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명근 골키퍼가 낮고 빠른 김해시청입니다. 코너킥 올라갔고요. 자, 안쪽에 뒤쪽 연결됩니다. 나가지 않았어요. 네.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먼 거리에서 그대로 슈팅. 하지만 멀리 벗어나고 맙니다. 네. 자, 주한성이 마무리까지 지어봤자 나가지 않았어요. 네, 반칙 선언되지 않았죠. 자, 그대로 흐름 살립니다. 김창대입니다. 김창대. 골대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네. 지금 자, 지금은 또 비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차강 골키퍼가 완벽하게 클리어링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보고 있는 이 흐름을 살려볼 필요가 있는 김해시청입니다. 자, 프리킥 준비합니다. 툭 치고 찾았고요. 안쪽에서 슈팅 정면이었습니다. 지금은 자, 저렇게 선수들에게 열띤 응원을 펼쳐준다면 선수들이 더 힘이 나서 뛸 것 같은데요. 자, 그렇죠. 자, 안쪽인데요. 차강의 슈퍼세이브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센터라인 쪽에서 아프라인 쪽에서 이렇게 한 번에 연결이 됐던 패스가 잘 떨고 났거든요. 하지만 차강의 요즘에 나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박사 쪽 진입했습니다. 오른발 슈팅. 네.
그물망 옆쪽을 때렸네요. 자, 지금도 흐름을 그대로 살려봤던 김재흥을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안쪽인데요. 주한서. 네. 지금은 황주 곽철호. 자, 곽철호 왼발로 올렸어요. 아, 있습니다. 이쪽에서 결과적으로 맞고요.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서브예요. 자, 바운드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뒤쪽에서 오른발 슈팅. 아, 네. 높게 뜨고 받았습니다. 지금은 무회전 킥을 시도해 봤는데. 그렇죠. 네. 네. 자, 지금은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한 번에 찔러줬습니다. 전석훈. 자, 그대로 가는데요. 발이 빠른 전석훈. 오른쪽 측면 박사쪽 진입. 안쪽에서 네. 코너킥으로 막았었습니다. 자, 안쪽에 침투하고 있는 동료 선수들이 있었는. 크로스 올리지 않았고요. 패스 주고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가는데요. 전석훈인데요. 왼발. 전석훈이 몸을 날려봤지만. 네. 입니다. 김재철. 박스 안쪽까지 왼발 크로스. 네. 하지만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0-0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아, 승리가 절실했던 양팀의 맞대결. 일단은 0-0 무승부로.